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도식으로, 도표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도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tuple, 얘가 우리의 메인입니다. 그죠? 메인이고 그 속에 모듈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아니고 하나, 둘, worker, gatherer 네 종류예요. 그런데 워커들을 관리할 별도의 슈퍼바이저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워커 슈퍼바이저 됐습니다. 드루플 얘도 슈퍼바이저죠. 얘도 슈퍼바이저. 이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은 밑에 있는 요 녀석들, 그래서 밑에 있는 얘들을 관리하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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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래서 이 네 명을 관리할 슈퍼바이저. 그렇죠? 네, 그렇게 관리할 슈퍼바이저로서 두퍼가 있고, 그리고 두퍼 밑에 중간 관리자로서 워커 슈퍼바이저를 하나 더 둘 거예요. 그래서 워커 슈퍼바이저는 워커들을 관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워커들은 다 어싱크하고 어싱크하게 구성을 합니다. 어싱크라고 하는 말은 얘는 일단 빼놓을게요. 빼놓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세 개를 표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패러렐, 컨크런트한 패러렐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표시, 이런 표시.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명의 워커들이 동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패러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프 밑에 보시면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퀀스라고 표현합니다. 시퀀스라고 해서 시퀀스는 뭐냐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가 끝나면 얘하고 얘가 끝나면 얘하고 아니죠. 얘가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하고 얘가 끝나면 얘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시퀀스예요. 자, 그리고 어싱크라고 하는 것은 어싱크로서는 말 그대로 어싱크입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일을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니까 얘가 먼저 일을 시작을 해요. 게들러. 얘가 1번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앱에서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할 애가 얘입니다. 근데 얘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니까 얘가 있어야 돼요. 워크 슈퍼바이저가 있어야지 워크를 만들어내요. 그죠? 게들러가 얘가 워크들을 관리 감독할 겁니다. 얘는 워크의 감독이에요. 워커를 생성, 그러니까 워커를 관리한다고 그럴게요. 관리하고 워커를 관리하기 위해서 워커 슈퍼바이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워커를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워커의 수를 워커의 숫자를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중에 워커 숫자가 제로가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하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워커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니까 워커 슈퍼바이저를 먼저 만듭니다. 게들러보다. 그죠? 그리고 워커 슈퍼바이저는 워커가 이제 일을 워커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워커들은 또 누가 있어야 되냐니까 패스파인더가 있어야 돼요. 패스파인더가 있어야지 경로를 알고 그래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커 슈퍼바이저보다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게 패스파인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패스파인더보다 먼저 만들어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워커보다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게 리졸트입니다. 리졸트는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워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워커가 보고를 해야 될, 그러니까 게들러가 보고를 하죠. 게들러가 보고를 할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게들러보다 리졸트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게들러보다 워커 슈퍼바이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고, 워커 슈퍼바이저가 만들어내는 워커보다 패스파인더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일의 진행 순서가. 그죠? 얘와 얘의 순서는 바뀌도 되겠네요. 보니까 둘은. 그런데 얘와 얘의 순서가 바뀐다거나 얘와 얘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른쪽에 표시들이 좀 있어요. 이 표시가 앞으로 우리가 자주 쓰게 될 기호들입니다. 어떤 기호, 이 기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기호. 이런 기호는 시퀀스라는 의미입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일을 진행해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처리는 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얘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 시퀀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패러렐입니다. 패러렐은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워커들입니다. 그렇죠? 어싱크는 어싱크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기호들도 막 넣을 거예요. 다른 기호들도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살표에는 일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냥 지시사항. 그죠?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코드는 이렇게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이 메인이고, 메인에서 먼저 만들 게 두페에서 리졸트를 먼저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워커 슈퍼바이저 만들고, 다음에 게더러를 만듭니다. 게더러를 제일 나중에 만들어요. 그리고 숫자 1을 두고 있죠. 1은 노동자의 수입니다. 워크의 수예요. 일단 하나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로 해보고, 나중에 워크를 둘로 대보고, 셋으로 대보고, 넷으로 대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패스파인더는 어떤 디렉토리에서 시작할 거냐는 겁니다. 뭐 컴퓨터 전체를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있는 디렉토리부터 하겠다.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앱이 동작하는 그 디렉토리, 그 밑에 있는 파일들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예제들 뭐 옵션이 있죠. 옵션은 one for all, one for one, rest for one 뭐 등등 있었는데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임은 super supervisor라고 하는 명칭을 뒀어요. 이 명칭은 뭐 딱히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요 네임 옵션이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슈퍼바이저라는 거죠. 그냥 앱이 아니라 얘는 누구를 슈퍼바이저 하느냐니까 얘 4명을 슈퍼바이저 하는 겁니다. 실드는 4명.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일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게더러가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일 먼저 게더러는 슈퍼바이저에게 노동자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는 몇 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니까 여기에 옵션으로 주어진 이가 1이니까 한 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워커 슈퍼바이저는 노동자를 만들어 주죠. 그럼 노동자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노동자는 뭘 해야 되나요?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얘기, 일이 패스파인더에게 경로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요 과정을 반복한단 말입니다. 반복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패스를 받아서 일이 끝나면은 또 경로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 일 다 했어요. 또 다른 경로 주세요. 그럼 다른 파일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파일 가지고 또 해시를 뽑아서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이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겁니다. 그 표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에 패스파인더에게 경로를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먼저 게들러가 하는 역할. 제일 먼저 게들러는 이렇게 슈퍼바이저 애드 워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에게 노동자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요 구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다 설명을 드려요. 일단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자가 만들어졌으면은 패스파인더에게 패스를 주세요. 경로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노동자는 워커입니다. 워커는 이렇게 next pathfinder에게 next pass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죠? 그러면 pathfinder는 워커에게 패스를 주거나 혹은 니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패스를 준다는 말은 경로를 노동자에게 계속 던져주고 노동자는 해시를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다 패스를 다 돌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줄 패스가 없겠죠. 그러면 니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노동자가 받는 것은 프람 패스파인더로부터 뭔가를 받죠. 물음표를 해뒀습니다. 물음표는 선택 가능한 둘 이상의 답이 날 온다는 겁니다. 대답이. 선택 가능한 둘 이상의 대답이라는 것은 지금은 패스가 날 오거나 닐이 날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셀렉트라고 표현합니다. 셀렉터. 이런 기호. 기호를 셀렉트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 있는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도표를 그리는 이 방식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behavior trees라고 얘기를 합니다. behavior trees. 글자 너무 작은가요? 자, behavior trees인데
지금 쓰고 있는 이 도표가 사실상 behavior tree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behavior tree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거 우리가 코딩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 behavior tree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어플리케이션의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 도면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런 도면을 보고 나중에 코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도면만 보고 지금 뒷면에 있는 이 코드들을 다 만들어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뭐 지금 이제 도면 지금 그렇죠. 지금 코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보고 코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 다 끝나고 난 뒤에 19장 수업이 끝났을 때는 요걸 가지고 코드를 다 스스로 이 코드를 보지 않고 이 코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 다음 장 20장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워커에게 패스를 주거나 아니면 니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워커는 패스를 받거나 패스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패스를 받았으면 그 패스에 따라서 해시를 뽑아내죠. 해시를 뽑아낸 다음에 그 해시와 패스 값을 게들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럼 그게 게들러 패스 게들러 투 게들러 돼 있잖아요. 그럼 게들러에게 이 말입니다. 게들러에게 이걸 준다 이 말이죠. 프람 패스파인더 돼 있잖아요. 얘는 패스파인더로부터 뭔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선택 가능한 뭔가를 받는다. 선택 가능한 것이 두 가지예요. 패스거나 니리거나. 그죠? 게들러에게 패스를 받았으면은 뚝딱뚝딱 해싱 작업을 하겠죠. 여기서 해싱 열심히 노동을 하겠죠. 그래야지 하루 일당 벌 거 아니에요. 해싱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게들러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니를 받았단 말이에요. 니를 받았으면은 마찬가지 게들러에게 보고를 합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패스파인더가 이제 일 다 했다고 더 줄 게 없대요. 이렇게 얘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워커는 더 이상 받은 게 없다. 니리면은 게들러에게 단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바로 이 수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학교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아마 5년 뒤, 10년 뒤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워크가 게들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럼 게들러가 어디 있나요? 얘가 게들러잖아요. 그죠? 얘가 게들러죠? 게들러는 보고를 받습니다. 프람 워커입니다. 워커로부터 뭔가를 받아요? 받는데 뭘 받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욕을 받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리졸트에게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해시와 패스 받은 거. 그죠? 그러니까 해시가 나중에 키가 되고 패스가 이 해시를 키로 하는 맵입니다. 맵을 만듭니다. To generate map. 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엘릭스의 맵을 말하는 거예요. 맵 데이터 구조. 맵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단이다라고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이면은 워커는 이제 끝났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워크 카운트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워크 카운트가 나중에 제로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보고 리졸트에게 마지막으로 보고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보고 전달된 것이 프람 게들러. 게들러로부터 패스와 해시를 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게들러는 결과, 리졸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리졸트는 뭐죠? 리졸트는 어떤 키에, which key, which key라고 하는 것은 해시죠. has more than two items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리졸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리졸트를 볼까요? 리졸트 해서 리졸트는 뚱땅뚱땅뚱땅 해서 뭐 해시를 추가하고 어쩌고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리졸트 해서 키 해시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딱히 복잡하지 않아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리졸트를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코드의 흐름을 살펴본 거예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각각의 파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